때마다 매년 정을 보러 다닌다. 네네. 아니면 뭐 타로 본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네네. 근데 매해마다 꼭 보러 다녀야 하나요? 그건 아니지만 해가 바뀌면 벌써 이제 운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좋았어요. 근데 내년에 안 좋을 수 있거든. 그래서 항상 안 좋은 건 미리 막아야 되고 좋으면 운도 받아야 되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그래도 뭐 내년 그래도 뭐 보는 게 네. 그래도 네. 나쁘지는 네. 않다. 맞습니다. 왜냐면 그래도 좋은 거보다 일단 또 조심해야 돼. 그럼요.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데. 그렇죠. 삼재나 아홉수 또는 대수대명 안 좋은 건 또 대수대명도 쳐야 되고 또 아홉수 걸린 분이나 또 삼재는 삼재 매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까운 뭐 지인이나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상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. 제가 만약에 오늘 대표님한테 정을 봤어요. 네. 근데 제가 조금 뭔가 찝찝해요. 네네. 찝찝해서 다른 집을 갔어요. 네네.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랑 네. 이 집에서 얘기하는 거 틀리고 네네. 이렇게 틀린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이 무속 자체가 만신이라고 그러잖아요. 천차만별의 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는 거에 대해 어떤 분은 물에 사진을 띄워놓고 보는 분도 계시고 엽전으로도 보고 쌀로도 보고 아니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영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모시는 선 이 어르신들이 틀리듯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.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좋다면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관상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딱 앉았을 때 네. 길 가다가 뭐 어떤 분이 마주칠 수 있고 네네네. 얼굴 보면 대충 나오죠. 그게 이 정확도가 네. 어느 정도 정확? 아 어디까지가 정확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 가끔씩 전철을 탈 때가 있어요. 제 차를 안 몰고 그러면 전철을 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있잖아요. 노인이나 노약자석에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. 어떤 분은 아 저분 앞으로 사실게 3년 남았다. 어떤 분은 아 내일모레 가시겠다. 아 어떤 분은 몇 년 사시겠다.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점을 다 보거든요. 점을 다 쳐요. 그런데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이건 정말 이건 제가 맞는 말일 거예요. 얼굴을 너무 많이 성형을 하다 보니 본인 사주하고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복 있게 생겼어. 나이하고 이름을 딱 댔는데 오, 이 사람은 이런 사주가 아니야. 얼굴은 아니야. 근데 사주가 안 좋게 보여. 근데 얼굴을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그 사람 사주하고 얼굴 틀릴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 좀 무속인으로서 좀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어가자면 네. 사주를 바꾸기 위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많죠. 근데 결코 그게 완벽하진 않다 이거죠. 그렇죠. 근데 가끔씩 땜을 하려고 그 사주 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걸 뭐 성형을 해서 피를 봐서 그걸 애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. 근데 잘못해서 더 역으로 사주가 바뀌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. 더 안 좋아진다. 네.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좀 해결 방책이 있나요?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상담하셔야죠. 네.